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입니다. 오늘은 접이식 LNG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흔하게 보는 LNG죠. 간단하게 휴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 이런 식으로 고정을 풀고 빼서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휴대에 좀 집중된 제품이기 때문에 대품?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성능을 크게 기대하진 않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공구통에 한 개씩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뭔가 항상 아쉽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쓰다 보면은 힘 전달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각도가 바뀌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잠금 부분이 꽤 흩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공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불편한 건 아닌데 뭔가 애매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접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LNG에 관한 리뷰 문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딱히 제가 할 말이 없었던 게, 예전에 플렉시블 말고는 딱히 특별히 성능이 뛰어난 것도 없고, 뭔가 LNG는 금액이 되게 비싸면 잘 안 사지고, 보통 이게 아닌 빨간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금액이 조금 비싸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보통 9개나 한 8개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참 뭔가 이게 좀 애매했어요. 근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조금 괜찮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소개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아니다,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뭐냐면 스마토입니다. 제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던 메이커예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게 일반인분들도 많이 아시는 메이커가 됐어요. 워낙 구색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조금 저가형에, 그 저가형 중에 저가형에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좀 성능이 많이 올라왔죠. 아니면 좀 특이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대한민국 기업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메이커 중에는 뭐 거의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이제 성능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막 저렇게 산을 뚫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조금 올라왔어요. 가성비가 좀 생겼다는 얘기죠. 기본의 LNG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8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생긴 게 조금 다르죠. 뭔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도 고정이 돼요. 135도로도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80도로 고정이 되고요. 이게 왜 고정이 되냐면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접고 90도로 펴고 135도로 펴고 180도로 펼 수 있는, 작업성이 조금 용이하다 이거죠. 각도가 꺾여서 뭔가 불편한 건 없는, 기어의 작동 방식도 굉장히 간단한 게 이렇게 돌려주면 이 부분 기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놓으면 그 다음 기어에 눌리고, 다시 눌러서 돌리면 그 다음 기어에 물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금액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이 제품이 8,000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인터넷 최저가로 검색을 하면 좀 더 쌀 수도 있지만 한 7,000-8,000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6,000원인가 해요. 이거 이것보다 비싸 보이는데 금액이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금액이 저렴해서. 사실 아까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LNG, 이 접이식 LNG는 좀 휴대성이 강한 제품이거든요.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휴대하고 들고 다니다가 한 번씩 쓰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싼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손님들한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크롬 바나디움이라는 이런 재질이 워낙 흔해져서 예전보다는 성능이,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타입은 네 가지가 나와요. 육각 렌치 미리형, 육각 렌치 인치형, 볼 렌치, 별 렌치,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금액은 거의 동일해요. 막 몇십 원씩 차이가 나는데 뭐 같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무 그립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내구성에 문제가 보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기아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유격은 좌우는 많이 없는 편이고요. 위아래는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아 부분에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큰데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그냥 LNG였으면 제가 내구성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볼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내구성이 필요하긴 한데, 왜냐면 이거는 빗각으로 꽂아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요거는 좀 중요해요. 별렌즈나. 근데 제가 보기에 내구성은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금액이 6,000원대니까. 재밌는 상품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간단하게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스마토. 제가 거의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걸 거예요. 이 스마토 메이커는. 이런 스마트 제품에 관한 문의도 간혹 있었거든요.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마토에서 나온 접렌치, 기어식 접렌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구성은 신경 쓰면 안 되겠죠. 이게 6,000원인데. 5천 몇백 원인가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참 머리 좋다, 그죠? 별거 아닌데 재밌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요거 135도도 머리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